유허는 말했습니다. 이라는 사내가 원래 멋져 보이기는 하지. 그러나 이 남자는 왜 일을 멈춘 지금도 이렇게 멋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임금이 나 정도 생기기가 어디 쉬운 줄 아느냐. 김시현을 아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조선 최고의 꼬당으로 꼽히는 이 미모인데요. 김수현은 남자 배우 중 가장 완벽한 신체 비율을 자랑하는 스타 1위에 당당히 선정됐을 정도로 최상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죠. 네, 김수현 씨 얼굴은 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얼굴이 굉장히 작다, 사이즈가 작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보통 뭐 팔등신이 좋다고 하는데 김수현 씨는 거의 뭐 구등신에 가까운, 그러니까 얼굴이 뭐 우리가 바비 인형처럼 아주 얼굴이 작은 인형에 가까운 구등신 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느 여배우보다도 작은 그의 소두는 익성관마저 특별 제작하게 했는데요. 그 헌의 역할을 한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현 씨 얼굴에 맞게끔 사이즈를 다 좀 조정을 했습니다. 소두 인증의 첫 번째라 불리는 CD로 얼굴 가리기는 가볍게 통과. 내친 김에 탕약 사발로 얼굴 감추기까지 선보인 김수현인데요. 예, 요 두 모습을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민폐라 불러 마땅할 정도로 함께 사진 찍은 이들의 얼굴을 대두로 만들어버리는 스킬은 시도 때도 없이 발휘되곤 합니다. 어린 헌, 여진구와 함께할 때도, 심지어 여자 스타와 함께할 때도 소두의 위엄을 떨치는 김수현. 어린아이가 옆에 있어야 그 위화감이 사라질 정도인데요. 이런 김수현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작아져 혹여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팬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